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산과 롯데의 3연조 두 번째 경기 오늘도 박승호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정말 오랜만에 롯데 경기가 열렸었는데요. 역시나 경기 전에 알칸타라 선수가 올라오는 걸 보고 빠른 공이어서 좀 이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아무래도 며칠 쉬다 보면은 타자들이 그 빠른 볼에 대한 대처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네. 좀 쉬고 경기를 하게 되면은 좀 빠른 볼 대처가 힘든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인데 어제 또 실상 그 알칸타라 선수의 그 볼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어제 뭐 최근에 뭐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알칸타라 선수가 또 두산의 3연패를 끌어내는 역할을 하면서 롯데는 승리를 내줘야 했었는데요. 어제 그래도 조금 체크해볼 부분들이 스트레일리 선수가 6이닝 2실점, 올 시즌 첫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다. 이 부분을 좀 체크해볼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뭐 시즌 초반에 비해서 구속이 좀 좋았고요. 네. 네, 거기다가 변화구 제구가 뒷받침이 됨에 따라서 이전 경기보다는 정말 좀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뭐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어제는 뭐 패전 투수가 되었지만 나름 뭐 좋은 피칭을 했어요. 네. 자, 오늘 선발 라인업을 좀 살펴드리자면 어제 두산은 승리를 했기 때문일까요? 라인업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 보통 그 팀이 승리를 하게 되면은 그 전 오더랑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안 바뀌어요. 예. 네. 자, 롯데 자이언츠 같은 경우는 이제 안건수 선수가 어제 1번이었었는데 팔꿈치에 통증이 조금 있어서 라인업에서 이름이 빠졌고 김민석 선수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좌익수는 9번 윤동희 선수가 오늘 선발 출장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선발 투수도 조금 살펴보자면 두산은 최원주 선수가 올라오고요. 롯데 자이언츠는 나규나 선수가 올라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찰리 반즈 선수가 오늘 마운드를 지키게 됩니다. 네, 그동안 그 며칠 쉬다 보니까 스타팅 피자가 좀 네. 리셋이 된 거죠. 내일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내일 박세웅 투수가 나올지 나규나 선수가 나올지 네. 뭐 지켜봐야겠는데요. 예. 조금 전에 나규나 선수는 MVP 또 시상을 하기도 했었고요. 자, 오늘 찰리 반즈와 최원준의 맞대결. 오늘 경기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반즈 투수가 올 시즌 현재까지 좀 부진한데 네. 뭐 두산도 그 좌타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한 5-6이닝 동안 한 2석점만 실점한다면은 뭐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또 상대 투수가 일단 롯데는 그 좌타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최원준 투수가 싸잔 투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략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네,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두산 베어스의 최원준 선수는 올 시즌 롯데 상대로 한 경기가 있었고요. 1패 평균 자책점은 2.57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자, 두산 베어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주중 3연전 두 번째 경기 잠시 후 6시 30분부터 중계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